살은 언제쯤 뺄 수 있어요? 그러면? 언제쯤 이 크림빵을 좀 멈출 수 있을까? 그 물어본 거예요. 크림빵을 지금 크림빵을 먹으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너무 맛있어요. 너무요. 근데 그러고서 분명히 다음 날 이제 후회하실 줄 아, 내가 크림빵을 왜 먹었을까? 아니요, 요즘은 후회도 안 해요. 아, 후회 안 해요. 이제 맛있으면 0 칼로리니까 내가 맛있으면 거기다가 맥주를 먹어서 얼마나 맛있게요? 언제쯤 네. 살을 뺄 수가 있냐고요? 그럼 1부터 70번까지 하나 골라보세요. 48. 지금 일단은 지금 사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니코님의 모습이 저한테 보이잖아요. 어떤 모습인지. 한 손에는 맥주를 들고 한 손에 크림빵을 들고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기복이 있으신가 봐요. 네?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빼야겠다고 하다가 또 어느 날은 또 그냥 먹으면 되지 했다가 그러니까 좀 기복이 있으세요. 그런데 네. 네. 근데 지금 일단은 네. 근데 일단은 결과는 좋아요. 그거 뺍니까? 네, 뺄 수는 있어요. 아, 뺄 수는 있는 거 빼냐고요. 그거는 본인이 노력하셔야겠지만 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. 어 진짜요? 그럼 네. 지금은 먹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? 그거는 저도 물어보셔야 되죠.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뺄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니 뺄 수 있다요? 그럼 먹어도 되냐고요 지금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뺄 수 있으면 이거 먹고 내일은 그럼 쪼이면 먹어 이렇게 막 돈가스 먹고 막 이거 먹고 빼면 되는 거예요? 내일은 내일의 미코에게 맡기고 나는 먹겠다. 아 남자친구요? 아 네 그러면 이거 숫자 하나 골라보시겠어요? 네. 그건 제가 봐드릴게요. 몇 번부터 몇 번까지? 1부터 78까지 1부터 78까지요? 네 74 네 알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보면 네 밝아요. 뭐가 밝아요? 미래가? 네 연애원은 보여요. 연애원은 보입니다. 연애원이 보여요? 네 보입니다. 근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여? 나가질 않으세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안 나가고 연애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요. 그러니까 네? 이게 제가 뽑은 카드가 이제 네. 해라는 카드인데 어린아이가 말을 타고 있고 그거를 해가 비춰주는 카드거든요. 네. 근데 이 어린애가 해를 봐야 되는데 해를 안 보고 등지고 있어요. 비타민 D가 부족. 그러면 약간 비타민 D 약간 먹는 걸로 때울 수 있지 않습니까? 해를 봐야 하잖아요. 아 그러니까 해가 없으니까 그 해가 못 나가니까 약간 비타민 D 약간 먹는 걸로 좀 툭툭 이렇게 안 채워집니까? 이거 네. 예. 니코님 보시면 네. 얼마든지 가능해요. 얼마든지 가능은 하십니다. 가능은 해요. 니코님이 미코님이 마음만 먹고 하신다면 가능은 해요. 근데 일단은 네. 생각은 하시고 계시던데 행동을 안 하세요. 그러니까 그 언제쯤 제가 그 행동을 하실까 제가 나가기만 하면 됩니까?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하셔야겠죠? 근데요 제가요 문제가 있어요 도사님. 뭐가 네. 있냐면 문제는 나가긴 나가요. 나갈 수 있어요. 근데 나가면 화장실로만 가요 제가. 그러니까 화장 뚜이 집 앞에 나가면 화장실에 나오질 않아요 제가.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? 근데 네. 미코님이 밖에 나가면 네. 지금 방송하시는 이미지하고는 약간 달라요. 조금 좀 소심하고 약간 남은 그런 면이 있으세요. 조각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네. 그런 거에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런 거에 조금 그걸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소심이 아니에요. 그냥 전 쫄보예요. 그러니까요. 지금 그러니까
빛을 받아야 되는데 네. 빛을 못 받고 있어요. 아, 근데 빛을 받으면 따가우니까. 아, 피부가 아프니까 아, 따가워 피부. 빛을 받아야 어린애에서 성 사람을 이게 성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, 계속. 어, 그렇지만 나는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 있고 싶어. 그러면 네. 어, 연애는 조금 불가능.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긴가요, 지금? 결국에? 그렇게 계속 집에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일단은 어, 연애를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나가셔야지 우선. 아, 그치만 저는 집에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언제쯤 할 수 있는가를 의뢰를 했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밖에 나가서 어, 밥도 먹고 어, 데이트하고 그런 게 데이트잖아요. 아닌가요? 네. 못 나가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나가면. 밖에 방사능이 많아서 나갈 수가 없어. 무서워서. 그럼 저는 결국에 재물도 잘 들어오고. 재물도 잘 들어오는 편이고. 어, 네. 그리고 연애도 나가면 할 수 있고. 네. 근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. 연애도 못하고. 결국에는 제가 문제인가요? 그러면? 본인이 제가 지금 했는데, 그게 본인이... 제가 지금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? 제가 지금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어? 집에서 그냥 투수만 백수만이야 그냥 어? 아니 누워만 있고 뭐 백 집안에서 막 그냥 돌고 떠는 그런 투수리머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? 네. 예? 당당하게 네?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보세요? 그건 제가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스트리머시잖아요. 스트리머시면 어, 이렇게 하다 보면 금전은 당연히 들어오겠죠. 근데 연애 운은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. 그만 하세요. 저 크리스마스잖아요. 크리스마스. 그만. 알겠습니다. 우리 그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.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.